시작합니다. 디지몬 링크즈 이어서 가야죠. 아, 해안성창이라는 이벤트가 2일 전에 저녁에 나왔어. 보통 어제쯤에, 그러니까 2일 저녁에 나오고 그 다음날 아침에서 그 다음날 저녁에 업로드가 되는데, 어제는 이걸 한다고 생각은 해뒀다가 까먹었어요. 스타크래프트 하느라고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늦게 올라가는데, 아, 이번 거는 이벤트가 굉장히 기니까, 2주짜리 이벤트니까 하루 저도 더 하루 늦은 덕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약간 더 알아온 것도 있고 하루 늦은 만큼 뭐 해야 되지? 그냥 아무나 해도 되나? 한 자리만 남겨둘게요. 초월할 것 같으니까. 자, 이번 이벤트 살펴보도록 하죠. 노래가 또 마음에 안 들어. 머리가 울려. 그럼 캡처로 들어가서 이번에 하얀성창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이 칩 같은 경우에, 아, 뭐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 공지사항에 써있는 목록대로 할까? 아, 어디야.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럼 이거 먼저 하죠. 하얀성창. 오늘부터 하얀성창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2일 전에 나온 거니까 이미 2일 지난 거죠. 20일 날 나온 거죠. 20일 날 7시에 나왔습니다. 저녁 7시에. 데이터를 모아 저거 교환하자.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 이벤트는 저번 이벤트랑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우선 특효 칩에 대한 거는 저번 이벤트 같은 경우에 엑스트라 스테이지가 나오면서 엑스트라의 궁극체를 잡게 되면은 특효로 퍼즐을 받을 수 있고 다른 퍼즐을 받거나 이 두 가지 중 하나였는데 저번 이벤트 같은 경우에 저는 되게 좀 어렵게 생각했던 게 일반으로 자동을 돌리면은 엑스트라 스테이지가 안 나왔을 때 자동으로 혼자 이기더라고요. 근데 엑스트라 스테이지가 나오면 얘가 지더라고요. 좀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오히려 좀 엑스트라 스테이지가 안 나오길 바랬는데 전 어디까지 딱 이면 나오면 어디까지만 모으자고 딱 생각을 해두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거는 그런 불편함이 없죠. 에, 이벤트에 추가된 대로 잠깐만요. 나오네요. 오디오가 안 올라가는데? 뭐 상관없겠지. 이번에는 정해진 난이도만 깨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벤트 칩 개수가 올라가게끔 C면 하나, B면 두 개, A면 세 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칩 캡처는 에어리어 볼을 클리어하고 칩 공장이 건설되면 해금이 됩니다. 이거는 처음에 얘기하는 거고 처음에 뭐 없는 사람들 칩 공장이 해금 안 된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중요하죠. 획득 개수 증가는 데이터 단편 드롭 시에만 반영되니까 주의해주세요. 던전을 깼을 당시에 무조건 칩이 특효로 드랍되는 게 아니라 던전에서 칩을 파밍이 됐을 때 그때만 추가로 드롭이 됩니다. 1인 한정 캐스트 듀쿠몬급 등장. 이게 뭐냐면 초월을 클리어하게 되면은 저번에 있었던 이벤트처럼 황제 드라몬 때 이벤트처럼 칩이 10개까지 뚫려있는 길몬을 줘요. 이걸 주는지 좀 몰라서 메가로 그라우몬까지 칩 10개 뚫려있는 거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번 거 바꿔 한번 비교를 해보죠. 듀쿠몬급은 하얀 성장 초월급을 클리어하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초월급은 나중에 보고 내려가보죠. 신창의 스테이지에 특효 칩을 판매합니다. 자, 이것도 들어가서 보는 걸로 하고 여기 나오는데 들어가서 보는 걸로 하고요. 결론은 하얀 성창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여기서 추가로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나왔다는 건데 이것도 보죠. 이번에 유대의 리더 스킬 캡처 이벤트 개최. 자, 유대의 등장 메가로 그러면 암염계. 그래서 0에서 플러스 4까지 상도 등장합니다. 이번 이벤트에 할 때 이제 스톤을 써서 스톤이 좀 많이 모여있는 사람, 여분이 있거나 현질을 한 사람들은 좀 더 빠르게 높은 단계의 듀쿠몬을 만들 수 있게끔 조정이 된 이벤트 같네요. 거기도 픽업 대상에서 리더 스킬이 유대 스킬이 생겨있게끔 이걸 산 사람이 안 산 사람보다 훨씬 유리하게 편하게 올릴 수 있게끔 나온 것 같고 전 괜찮게 봅니다. 원래 이벤트를 매일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으니까 사실 어제 못 들어갔거든요 이거를. 어찌됐건 스톤 같은 게 시간이 지나면 쌓이게 되니까 그때 한꺼번에 좀 모아놔서 다음 이벤트에 참여를 한다던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번 이벤트가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다음 이벤트를 위해서 스톤을 아껴뒀다가 이번에 칩 같은 데 사용하지 않고 다음에 이렇게 캡처해서
그 이벤트에 관련된 디지몬도 뽑고, 그 뽑는 것과 더불어서 리더 스킬도 얻게 되고, 그리고 칩도 뽑아서 더 유용하게 강한 공식 만들 수 있게끔 길을 잡을 수도 있고요. 여러 면에서 좋은 이벤트로 생각을 합니다. 하얀 성창. 아, 이게 중요하죠. 이거는 뭐 체력 50, 30, 20 이러고 획득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변수가 많고 그래서 좀 알아왔어요. 자, 뭘부터 해야 되나. 먼저 칩부터 보죠. 칩부터 볼게요. 자, 들어가죠. 하얀 성창 이벤트 가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클리어는 전부 했는데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세라피문이 굉장히 약해요. 네, 굉장히 약합니다. 받는 데미지는 반감이 되는데 자연속성 내성만 달라놓으면은 일본 몬스터 반감되고 빛속성을 하는 듀쿠만한테도 반감이 됩니다. 근데 제가 때리는 입장에서 분리가 뜨기 때문에 굉장히 잡기 어려워졌어요. 잠옷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상상이 돼 있고 이번 이벤트 저는 워그레이몬이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여유롭게 깰 수 있었는데 이번 어둠 속성 굉장히 좋게 나왔죠. 저번에 쿠즈아몬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쿠즈아몬 그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초보자 패키지에서 베르제브몬 딜 굉장히 강하죠?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아니면 무속성 데미지로 프린스 코랑몬 같은 거 써도 되고 당장 쓸 수 있는 거 해보니까 이번 이벤트가 지금까지 나온 이벤트들 중에서 가장 진입 장벽이 낮고 정말 좋은 이벤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까지 이벤트들은 어떻게든 이벤트를 100% 뭐 자동을 돌리더라도 정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참여를 하려면은 무조건 초월급을 돌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멀티를 한다거나 싱글을 하게 되면은 당장 시작하시는 분들은 힘들고 하기 어려웠고 초월급을 멀티로 가도 당장 시작하는 사람들이 방을 직접 필요 스템을 써서 만들어도 사람들이 뭐 들어가다 나가고 약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참여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번 이벤트는 칩이 나왔을 경우에 특효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칩이 주는 한번 들어가 보죠. 저는 20짜리를 주로 돌렸어요. 10, 20, 30, 40 스태미너 분으로 이 중급만 돌려도 특효를 이렇게 칩을 이렇게 박아놓으면은 전 C를 C밖에 안 나와서 C만 박았는데 세 개를 박아놓으면은 추가로 세 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이벤트에서 하나만 나와도 추가 칩이 세 개가 나오고 스태미너 차이가 뭐 5, 3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10 단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던전 자체도 굉장히 빨리 돌죠. 저처럼 자동전투 돌리는 사람들은 중급 20을 두 번 돌리는 게 뭐 초월급 한 번 돌리는 것보다 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적도 좀 빨리 깰 수 있고 초월 자체도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 이제 세라피몬으로 힘들어서 초월은 좀 힘들더라고요. 자동으로 돌리면 못 이기더라고요. 혼란을 써줘야 이기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았는데 이번 이벤트는 지금까지 이벤트들과 다르게 중급을 돌아도 굉장히 효율 좋게 파밍이 가능합니다. 물론 초급을 돌아도 파밍은 되더라고요. 약간 드랍률 차이가 있는데 20을 돌아도 충분히 드랍률 좋게 나와요. 지금 돌려보니까 초급은 한 3번 돌면 한 번, 한 3분의 1? 그렇게 나왔고 이 중급은 안 나왔나 지금? 3분의 2 정도 나왔던 걸로 중급은 한 3분의 2 정도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는 당연히 줄 줄 알고 돌린 건데 자 보죠. 아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벤트 설명은 아, 솔직히 불려서 말 안 하면은 5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자 조금이라도 길게 끊고 싶은 자 잡아보죠. 이게 나와야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잡아야 됩니다. 중급은 보다시피 굉장히 쉬워요. 아, 지금 막 오늘 당장 게임을 받아서 시작을 해도 충분히 돌 수 있을 만한 난이도이기 때문에 워그레이몬처럼 하루 안에 올릴 수 있는 궁극체가 기술 한 번으로 전체적으로 작은 병사 제압도 되고 워그레이몬 있으면 그냥 되겠네. 중급은 굉장히 쉽게 라이트 유저도 배려돼서 만들어진 라이트 유저라기보다는 당장 시작한 유저도 이렇게 뜨면 안 된다고요. 아 분명히 돌리면은 3분의 1로 떴거든요? 3분의 2로? 아씨 이렇게 안 뜨는 경우도 있는데 아 중급 맞나? 전 이것만 돌려도 잘 주더라고요. 그냥 뭐 이것만 돌려도 되겠다 해서 예. 상급보다 더 효율이 좋은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이것만 돌렸는데
이번에도 안 나오지 않겠지. 이것만 할게 아니라 빨리 교환사 가서 구조적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잡아야 됩니다. 마지막에서 듀크몬이 줘요 보통. 초월급을 돌게 되면은 이 듀크몬 같은 애들이 4개인가 2개 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많이 줬던 걸로. 멀티는 초월급 도는 게 낫겠죠? 네. 아래에서 도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테니까 혼자 또 깰 수 있는 난이도고. 자 빨리 줘야 돼. 아니 장난하나. 제가 오늘 아침에 분명 스태미나가 100이 차 있어서 아 5번을 돌렸는데 4번이 나왔거든요. 4번이 나왔어요. 특교에서 플러스로 하나하나씩 나옵니다. 퍼즐이 한 개씩 해서 원래 중급 돌면 하나 나오는데 플러스가 3개 있기 때문에 C 3개가 있기 때문에 4개가 총 나와요. 그런 식으로 얻게 돼서 꼭 이러더라고. 가챠 돌리는 것도 방송에서 안 나오니까 그냥 돌리고 좋은 거 나오면 해야겠다 하면 꼭 좋은 거 나오고 말이야. 어찌됐건 들어가서 이번 거 보죠. 저번 신비 데이터 단편 그리고 신용의 데이터 환용이었나? 아직 4일 남았죠? 이제 천천히 구매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아 이건 또 안 주나? 내가 갖고 싶은데. 왜냐면 듀크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없는 디지몬이죠. 여기는 아마 거의 다 있을 거예요. 플래시오몬 있나 혹시? 나사몬도 있고 플래시오몬 없네. 듀크몬도 없고 플래시오몬도 없고 특별한 디지몬들만 없는 것 같은데 세라핌몬도 있고 그 특별한 디지몬들 뭐 황제 드라몬 이런 애들이 더 강한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황제 드라몬이 그렇게 강하다고 느끼지 않아서 강한 건 강한 것 같아요. 확실하게 황제 드라몬 오메가몬이 뭐 세라핌몬 같은 이렇게 여기 나오는 애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얘네가 한 뭐 60으로 보면은 황제 드라몬 한 62? 오메가몬 63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네가 뭐 황제 드라몬은 제껴두고 오메가몬이 쌍두형으로 공격이랑 특수 공격이 둘 다 높기 때문에 약간 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알프스 브이 드라몬이 더 센 것 같기도 하고 특화되어 있는 애들이 좋은 것 같아요. 한쪽의 공격력이 이게 특공이 됐건 그냥 공격력이 됐건. 이번에 두쿠먼 얘도 쌍두형인 것 같은데 이건 뭐 내가 안 써봐서 모르니까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아 붉은색 퍼즐 조각을 모아서 교환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나오는 7개는 지금과 똑같죠. 이렇게 저렴하게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고요. 퍼즐 조각으로 이렇게 하면 선물 상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30인데 10, 30이면 가장 처음에 나왔던 이벤트 퍼즐 조각 이벤트랑 같은 수치고 저번에 나왔던 이벤트보다 2배 가까이 되죠. 저번에는 7개였고 그 다음에 30개 있는 이 자리에 있는 15개였으니까 절반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이번 퍼즐 조각이 훨씬 모으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으로 돌려서 충분히 많이 나오고 엑스트라 스테이지까지 안전하게 그냥 편하게 뭐 자동 돌려도 볼 거 없이 그냥 깨져 있으니까 뭐 드롭되는 건 별 차이 없지만 드랍률도 많이 차이가 나죠. 칩을 박았다는 기준으로 해서 훨씬 많이 얻을 수 있고요. 멀티 돌리면은 프롤 같은 거 돌면은 얻기도 쉽고 이벤트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뭐 74개였나? 그 왔다갔다 하게 조각이 총 들어갈 거예요. 뭐 21개, 14개, 11개, 7개에서 몇 개야? 20개, 42개, 60개, 14개 딱 74개 들어가는데 듀쿠몬만 순수하게 올린다 치면은 74개 30개 하면은 2100개 정도 들어가죠. 2100개면 지금 20일 이벤트인가? 뭐 얼마? 며칠 이벤트야? 이벤트가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하얀성 정해서 아, 13일 이벤트네요. 좀 많이 모아야 되는구나. 어찌됐건 이번 이벤트는 자기 뭐 디지몬 스펙 상관없이 참여만 하면은 충분히 플러스 4 듀크몬까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듀크몬을 만들어서 뭐 황제 드라몬처럼 뭐 클러스 돈만 내면은 크림존 모드가 된다던가 이런 거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제쳐두고요. 신창의 스테이더스 특효칩 C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있죠. 붉은 신창의 한정에서 그러니까 이건 이번 이벤트에만 강해지는 거예요. 듀크몬과
알프스 브이드라곤이 장착하면 1점 인비가 된다. 이렇게 공격력 이벤트만 나온 거 보니까 듀쿠모는 스페셜 어택 기술이 없나 보죠, 고유기가. 그리고 스텝 배분이 스페셜 어택이 적을 수도 있겠죠? 어택에만 치중되어 있으면은. 그럼 그만큼 효율도 좋을 테고. 1.2배 올라간다.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효율 안 된 게 아마 듀쿠몬 정도 되면 한 3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안 만들어봐서 모르겠는데. 공격력 높고 그러면 한 3천 정도 될 텐데. 1.2배면 3600. 600 가까이 올라가죠.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건데. 초월까지 시키면 더 많이 올라갈 테고. 기본 능력치 올라가서 한 6천 정도 되지 않을까, 초월 시키면은? 오메가몬 정도에서? 오메가몬까지 아니어도 뭐 방어적인 요소보다 공격적인 요소가 클 테니까. 되게 많이 올라가니까 효율은 좋을 텐데. 굳이 이게 필요한진 모르겠네요. 지금 이벤트가 뭐 그렇게까지 하드코어하게 나온 게 아니라서. 굳이 어려운 걸 돌지 않아도 아래 것만 돌아도 최소한의 퍼즐 조합은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스톤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G 이렇게 있는데 난 효율이 더 좋아졌어도 이거는 추천 안 드립니다. 무료공격 이런 거. 블리 패치 4개 들어가네요. 저번에 저는 블리 패치 효율이 좋은 것 같아서 블리 패치 샀는데 곱하기 하나. 저번에는 두 개씩 조동으로 기억을 합니다. 활용으로 하나를 주면은. 블리 패치는 좀 괜찮게 생각해요. 이벤트마다 자기가 메인으로 쓰는 디지몬이 이게 많지 않으면은 넣다 뺐다 하면서 계속 뭐 이벤트마다 칩을 산다는 전제하에서 굉장히 괜찮게 생각해요. 이것도 만들어주는 것도. 좀 6개까지는 만들어놨는데 더 있으면 여유 있게 만들어도 될 것 같고요. 디지스톤도 만들 수 있고. 디지스톤 어디서나 쓰이는 만능 화폐죠. 무려 50개까지 교환이 돼요. 지금까지 항상 10개만 됐는데 이번에 50개까지 교환이 되고. 50개 교환된 건 지금 봤는데 괜찮네요. 50개 되는 거는. 듀쿠몬을 만들 생각이 없거나 이미 나는 딱 3마리만 제일 강하게 만들어 쓰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 3마리에 듀쿠몬이 안 들어가면은 아예 스톤 같은 거 교환을 한다던가 정말 없어 분리 패치 여분으로 만든다던가 뭐 이걸 사도 되고요. 듀쿠몬 자체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이벤트 참여해서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클러스트는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링크 포인트를 통해서 더 이렇게 돌려서 캡처를 해서 일반 캡처를 해서 뭐 리더 스킬이라던가 메달 같은 거 있는 거 뽑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한번 돌아보려고요. 이번 스톤이 나 몇 개가 있지? 8개 있구나. 아예 매겨서 20개 매기면은 뭐 이거밖에 안 돼? 에이 내가 아침에 고기를 안 먹였단 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자 어디 미션에서 식사를 안 시켰구나. 아 참. 먹이자 그럼. 17개 이거 얘 먹이면 되겠네. 14개 5개 먹이고. 아 많이 먹어. 고기를 15개씩 먹는 괴물이 어딨어. 이번 초월 위에 있는 황제급이었죠. 저번에는 이번 이벤트 어떻게 써져 있는지는 봐야 알 것 같은데 제로도 모일 만큼 모였고 듀쿠몬은 계속 붉은색이 들어가죠. 뭐 메가로 그라우몬 뭐 그라우몬 붉은색이 들어가다가 듀쿠몬에서 성기사라 그런지 빛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젠 계속 빛만 주다 붉은색도 주네요. 황제급으로 돼있네요. 황제 드라몬이라서 황제급이 아니라 전부 초월급 이상은 황제급으로 되나봐요. 5개 스태미너 좀 상성이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보석을 많이 투자를 해서 깨겠습니다. 전부 얘는 빛에 약하네. 빛에 약하고 혼란해 하네요. 카오스 듀쿠몬이죠. 얘가 나오네요. 얘랑 듀쿠몬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디지몬 아마 완전체인 메가로그라몬 같은 게 나오겠죠. 이번 보상으로는 여기 길몬이 나오고 이것저것 주는데 퍼즐 조각은 안 주네요. 목록이 없죠? 그리고 시작해보겠습니다. 1인으로 밖에 안 되니까 해보죠. 보스가 둘이야. 되게 영상 길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너 뭐 설명 안 한 거 있나? 이번 이벤트에 없는 거 있나? 아 메가로 그러면 나오네. 자 오토 풀어주고요. 그다음 워그레이몬은 지켜야겠죠? 가장해서 얘 혼란 말고는 기대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아 얘는 빛 들어가네.
얘 암염기인가? 암염기구나. 얘 불의 약. 어, 이거 들어가나? 아, 들어가네. 안전하게 잡겠습니다. 전부 다 혼란을 써서 길도 찍으면서. 아, 아, 불편해질 것 같은데? 평타? 아, 혼란이 뭐 패치가 됐나? 저번에도 혼란이 되게 안 터졌거든요. 거의 뭐 치면은 세번 중에 뭐한 번, 두 번은 터졌는데, 아, 약간 좀안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어, 혼란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으니까. 지금 세번 쳤는데 한 번도 안 됐어요. 차라리 세라핌은 튼튼한 세라핌을 잡아서 딜도 안 나오니까 얘를 부활하게 하지. 평타? 혼란이 풀렸나? 풀려서 안 되는 건가? 아, 풀렸구나. 이번에는 뭐좀 치겠지. 상태 이상기가 아니. 일단 잡자. 일단 잡고. 듀쿠몬 기술을 다른 애한테 맞게 합니다. 맞고. 아, 좋아, 좋아, 좋아. 잘 맞아, 잘 맞았어. 부활합니다. 14개 다 쓰는 한이 있어 잡겠어요. 혼란빨로 밀어야 되는데. 약간 혼란이 잘안 받네. 이 녀석은 빛에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진짜 얘가 위험하죠? 카우스디코문보다. 그치, 이렇게 터져야지. 얘가 아기 때리는 게 딜이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때려주면 좋아요. 네, 가이아 포스보다 세죠? 가이아 포스 맞나? 가이아 포스. 테라 강선 아닌가? 가이아 포스라고 돼 있어. 일본이랑 한글이랑 다른가? 아, 용의 콧물 같은 거 생각하면은 그렇네. 아, 무난하게 깰것 같은데? 좋은데? 진짜 혼란은 아니 6대 때렸나? 확률이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때려봐야겠지만. 아, 풀렸다. 안 쓰고 때려도 될것 같다. 일단 쓰긴 하고. 이번에 어떻게 혼란으로. 그치, 이거 터져줘야지 쓰는 게 있지. 평타만 쳐도 괜찮네요. 신기한 게 가이아 포스 누가 봐도 뭐 마법같이 생겼는데 마법이 아니라 물리 데미지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물리가 터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요. 만든 사람이 그렇다니까 뭐 그런 거겠죠? 우리 얘만 잡으면은 얘도 혼란이 들어가니. 야, 방패 예쁘다. 마음에 드는데 내 색깔 내 취향인데 약간 파랑색 같은 게 이걸로 진화 못 시키나? 유리? 카우스듀쿠먼 데미지 암소성이겠죠? 아, 큰일 났네. 이거 소환해야겠다. 예, 하나씩. 아, 하나씩 죽기 시작하면은 아주 불편해지니까 부활합니다. 어차피 부활을 할 거면은 한 턴이라도 빨리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 야, 좋은데. 얘가 더 평타가 센가 보다. 예, 아까 160 들어갔지, 자기한테. 170인가? 20 정도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좋아. 혼란 걸고. 얘가 느리다. 예. 세라핌은 다음에 듀쿠몬이 때렸잖아요. 카우스 듀쿠몬이 느린 대신 딜 같은 게더 센가 보네. 저는 느린 대신 센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빠르다고 해서 한 턴에 두번 때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느린 게 낫다고 봐요. 무난하게 깨겠네요. 두개 정도 선에서. 1700이면 한번 죽지도 않으니까, 세라핌은. 뭐 디제스터 뭔 뭐라는 거야?
무난하게 잡고 이벤트 보상은 확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클리어 보상은 한번 깨고 그 이후로는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번 클리어하게 되면은 자 황제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받은 것좀 볼까? 오늘 편성의 스팀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약간 좀 디지몬 링크 자체를 좀 즐겨보죠. 자, 고기 먹이고 잠깐만. 아, 아니구나. 아니야.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자, 이번에 받은 길몬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 얘야? 아, 얘를 받은 거야? 칩 다섯 개잖아. 아, 잠깐, 칩 다섯 개째 줬어? 아니, 당연히 10개 주는 줄 알았는데, 5개 플러스 1짜리 메달, 하나씩 달리는 거 좋네요. 그래서 메달 달려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괜찮게 봅니다. 메달이 있다는 거 자체를 보면은. 알려주신 분이 계시는데, 이 메달 달린 애들, 얘네가 내성 변화할 때, 재능 개발할 때, 10% 확률이고, 성장기가. 진화시킬수록 확률이 10%씩 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는구나. 아, 5개니까 전 얘는 쓰지 않을게요. 저번에 만들어둔 거 쓰면 되겠다. 칩 뚫을 수 있는 걸로 제작시키도록 하죠. 캡처 아니면은, 과금 캡처 아니면 무조건 안 나오게 돼 있나 보다. 얘로 하죠. 메가로 그러면, 듀크먼으로 진화시키겠습니다. 왜 불안하지? 아,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난 이, 아 검은색 싫어. 진화시켜보고, 얘가, 크림존 모드였나? 그걸로, 듀크림으로 진짜 되는 줄 확인해야죠. 메달도 줘야 되고 메달을 받은 디지몬이 각성을 하게 되면 메달이 사라지는지도 나중에 뭐안 사라질 것 같긴 한데 느낌상 야 멋있게 생겼다. 얘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아닌데도 마음에 들었거든요. 적 전체에 비속성 데미지를 준다. 뭐? 아니 이거 그 창으로 찌르는 거 말고 또 있어요? 파이널 엘리시오 적 전체에 비속성 데미지 여러 번 낮은 데미지 줘서 일정 확률로 강화 효과 제거. 여러 번 데미지면은 세라피몬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데미지 자체는 광역으로 버프 제거 효과가 있네요. 에너지 러쉬 전체 무속성 마법 데미지 3개짜리니까 별 필요 없는 거죠. 칩칸 10개고 아니 난 창으로 찌르는 게 좋은데? 뭐 좋아 뭐 어때? 자 이제 고기도 좀 먹여주고요. 자 어디서 야 칩도 먹이고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이게 성우가 드래곤볼 손오공 성우하신 분이랑 같은 걸로 아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던 관계로 아 얘도 능력치가 똑같이 어택이랑 스페셜 어택이 둘다 2900까지 올라가네요. 얘 능력 기술 좀 잠깐 한번더 보죠. 얘가 아니 이거 뒤집은 목록 아니야? 이거 없어. 여깄네 여깄네 여깄네. 광만개 표시 변경. 마법 데미지야? 아 이래 쌍두형이구나. 아나 마법 싫은데. 아 물리딜 좋은데. 물리딜로 있어야지 칩도 물리칩 이렇게 센 걸로 받고 이제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좀 새로운 칩도 생기면서 부가적인 효과를 주는 특수 칩이 생긴다 그러니까. 마법 공격력 칩을 빼고 물리칩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나뭐 플러스 4 정도 되면은 그걸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각성 안된 상태면은 스릴도 없으니까 좀 외겨주죠. 진화할 수 있는 레벨까지는 안 갔는데 진화를 한번더할수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 듀쿠몬 조각도 들어가? 듀크몬 조각이랑 화염 조각이 들어가네요. 크림존 모드. 볼까? 이렇게 생겼고, 크림존 모드. 이렇게 생겼는데. 아, 개비스콘이야. 뭐야. 날개가 5쌍으로 세라피몬이랑 숫자 같네요.
하얀색이라서 약간 좀 꿀려 보이는데. 오, 되게 세 보이죠? 건담 같기도 하고. 디지몬 다 건담처럼 생겼어? 난 그래도 그냥이 더 좋습니다. 그냥 듀쿠몬이. 9,000원을 내면은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데. 하, 약간 좀. 이거 이벤트에서 나오긴 할까? 아, 이거 티켓 이벤트로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좋은 거라서. 오메가몬도 아직 이벤트 안 나왔거든요. 7개. 이게 7개면은 궁극체 플러스 4 기준으로 21개를 더 모아야 되네. 예, 저것까지 만든다 치면은 95개 필요하네요, 총. 칩이. 아이, 만들고 싶은 생각이 좀 가시는데. 자. 또, 뭐가 변했나? 뭐 이제 없잖아요, 하얀 성창. 이거 13일짜리 이벤트고, 약간, 솔직히 말하면은 세라피몬에서 만족을 했기 때문에 색깔도 그렇고 약간 멋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링크즈에 좀 흥미가 떨어졌어요. 뭐 만들고 싶은 딱 그런 게 없어서. 묘티스몬 같은 거 만들고 싶긴 한데, 베논 묘티스몬 같은 거. 소울체이스에서 못 만들었으니까. 엔간한 디지몬은 다 소울체이스에서 만들어서 약간 흥미가 떨어지는데. 아직 이벤트별로 하나씩 풀리고. 콜로세움 나오면 좀 재밌게 해볼 텐데. 약간 물리네요. 예, 그렇고. 나 뭐 하려고 그랬지 않았나? 예. 칩이라도 좀 박아줄까? 우리 듀쿠몬인데 그래도 멋있게 생겼는데,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디스크라고 하죠? CD 디스크 같은 게, 하나 있으면 하나 열리고, 5개, 10개, 20개, 40개 되어 있는데, 개수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1개에서 40개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은, 무슨 이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끔 해방이 되나 보네요. 아직까지는 올릴 방법이 없고. 이번 소울 체이서에서 듀쿠몬 크림존 모드가 굉장히 약했다.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그냥 기대가 됩니다. 얘가 어떤 스펙이 나올지. 지금 상태로도 듀쿠몬 꽤 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진화를 하면은 워그레이몬 그리고 메탈 가루르몬 같은 경우에는 특화가 돼 있는 상태였죠. 워그레이몬은 물리계통 특화였고 메탈 가루르몬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좀 약한 편이었죠. 오메가몬이 되면서 쌍두형이 되고도 공격력이라던가 저축 능력치가 훨씬 올라갔는데 얘는 원래 쌍두형의 상태니 그냥 순수하게 능력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계속 건너뛰어서 얼마 세질지 궁금하네요. 칩도 비속성이죠. 이거 줘도 되고. 아, 나 왜 마공인 거야. 당연히 물건일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 비칩, A칩 없나? 여기 있네. 이건 광망? 광망 A칩 있고 마방 H. 밥방울이구만 잔뜩 있어. 550까지 올라가네. 나중에 칩 박아서 초월시키고 해서 천천히 써야겠네요. 저번 이벤트에 참여한 우리 말벌 어딨지? 우리 말벌도 얘는 다음 조합이 있기 때문에 재료는 모아놨어요. 지금 연두색 가장 약한 칩이 없어서 침밀도랑 그래서 못 시키고 있는데 얘 진화시키고 듀쿠몬 진화시키면은 다음 이벤트부터는 이제 뭐 초월 자동으로 돌려도 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생각합니다. 이번 하얀 성창에서 듀쿠몬 조각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차라리 강림 퀘스트 오는 걸 추천드려요. 강림 퀘스트 돌아보니까 하루에 전부 참여하면은 하나에서 두 개 정도는 주더라고요. 하루에 아예 안 준 적도 있긴 한데 행운이 없어도 나름 잘 주니까 이거 도는 게 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7개까지 모아두고 30개에 한 조각씩 그렇게 받을 때 지금 밖에 애매해지니까 그때부터 필요한 사람은 저거 돌던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멀티를 많이 안 돌려봐서 네, 이번 거는 멀티 많이 안 돌려봤는데 도는 거 자체는 문제 없을 거예요. 세라피몬이 딜을 잘 못 넣어도 제가 좀 잘 안 죽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써도 되고. 아, 잘 모르겠네요. 다음 이벤트 이거 이벤트 중간 점검 같은 거 안 할 거기 때문에 뭐 새로 뭐 추가가 된다거나 뭐 콜로세움 열린다거나 특별한 상황이나 뭔가 좀 내가 찍을 게 있으면은 그때 올릴 것 같긴 한데 아마 3일까지 하는 이벤트니까 12월 4일? 2주 정도 후쯤에 다음 영상 올라갈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의 디지몬 링크즈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뿅!